최종전 경기입니다. 한상봉 선수가 갈색이지요. 그리고 김건우 선수가 흰색입니다. 자, 먼저 보이는 저그진영 한상봉 선수입니다. 한상봉 선수 1시, 김건우 선수는 7시. 저그 대 저그전이에요. 매번 매치 포인트. 네. 이번 경기 잡아낸 선수가 16강에 올라가고 조지명 씨에게 참여할 수가 있지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김건욱 선수가 이기게 되면은 조지명 씨에게 김건욱 선수가 한상봉, 신상문과 같은 진짜 이름값 있는 네. 이런 그 선수를 물리치면서 올라가는 아주 큰 파란을 일으키면서 실력적인 성장도 한 단계 아니 몇 단계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보다 굉장히 빨리 나갔는데요. 네. 예. 이게 거의 한 아까 생산되어 있던 드론이 한 7개 정도일 때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출발을 했다는 건데 이게 어딘가에 몰라 뭘 지워놓고 뭘 하겠다라는 건지 뭔지.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이게 저도 이게 오랜 3년부터 네. 경기를 뭐 거의 매일같이 중계하던 시절과는 지금은 좀 다르니까 이런 장면도 참 오랜만에 보거든요. 그렇죠. 저 지금 하나 빼고 예. 돌렸습니다. 예, 안까지 간다는 것은 뭐 예전에는 막 몰래 구석에다 뭘 짓는다고 해초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타이밍 맞춰서 뭐 가스 글쎄요 해초리를 자 이게 코르드가 날아오는 건 계산까지 야 돼 있는 안 예. 걸렸어요. 와. 현재까지는요. 네. 네. 자 앞마당 12 앞쪽으로 가고 있고. 네. 이쪽에서는 어쨌든 자원 체진 좀 늦은 편인데 뭐 예전에 막 원래 해처리 지어놓고 저울림 뽑거나 막 이런 것들도 있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빼놓고 있는 상황이고 예 여기서 해처리 예. 자 필살기 나오네요. 필살기네요. 단 한 경기만 통할 수 있는 네. 이게 의심을 해서 만약에 오버로드가 그쪽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가거나 혹은 드론이 정찰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 요즘 같이 이제 매일같이 경기가 펼쳐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딱 한 번만 통하는 한 번만 3년을 네. 준비한 네 한 번만 통하는 두 번은 절대 안 통하는 승부보기 좋아하는 한상봉 선수에게 승부 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승부엔 승부 이 과연 빠르게 눈치를 챌 수 있을까가 네. 문제입니다. 이게 워낙 잘 안 나오는 거고 예전에 이제 어쩌다 한번 나왔던 그런 식의 그런 전략이고 그렇죠. 앞마당에 오버로드 딱 봤는데 나는 확장이 있는데 상대는 왜 없지? 뭘 했을까? 읽어야 돼요. 예, 읽어내고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저글링을 많이 뽑는 식의 그런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자, 결국은 저글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성큰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저글링으로 기습을 해서 상대방이 테크 올리고 드론 확보할 때 즉 저글링이 많지 않을 때 뭔가 기습을 해서 뒤통수를 좀 치겠다라는 이런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테크 올리면서 네. 예.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황 봐서 드론 하나라도 더 뽑아야 잘하는 저그인데 네. 지금 어쨌든 앞마당이 없다는 것을 것만으로도 여기서 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에다가 네. 지금 전진의 철인데 저글링 나왔고 저글링 예. 상대가 아래쪽으로. 앞마당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글링을 좀 뽑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김건욱 선수 입장에서는 테크를 올리는 척, 앞마당을 안 했으니까 내가 테크가 빠른 척 하면서 뭔가 저글링으로 상대방에게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레어는 빨리 가는 척 하는 겁니다, 그냥. 예. 그리고 저글링을 쉬지도 않고 뽑아주면서 상대가 드론을 뽑는 시기를 조금은 노려서 이 저글링들이 네. 좀 활약을 해야 되는데. 비밀 무사들이 자 뛰쳐나갔어요. 예. 왜냐면은 왜 뛰쳐나갔냐면은 오버로드로 상대방 입구 쪽을 예, 보면은 예. 상대가 저글링이 뛰지 않고 있거든요. 예. 자 일단 적어도 레어가 완성되는 시기를 딱 봐야 확실한 가늠이 되거든요. 네. 나는 완성되고 앞마당 중인데 상대는 왜 레어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러니까요. 뭐지? 뭐야 이거? 읽어야죠. 저글링 좋아요. 필살기는 한 번밖에 안 통합니다. 예. 예. 자, 들어왔어요. 맞추잖아요. 성큰 옆쪽으로 저글링 붙이고 예. 지금 이쪽 저글링이 요거 두 개 나오면은 지금 그리고, 뭐 찾고 있죠? 이거 몰래 멀 텐가? 예. 그리고 만약에 드론을 뽑고 있는 단계라면 그렇죠. 다 돌리거든요, 안쪽이. 레어 터지는 타이밍이 본인과 거의 뭐 찾거든요. 찾아요.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본질은 보죠? 이거 뭐지? 본질은 지금은 예. 이 맵에서 5번지에는 12시였거든요. 예. 과거에. 자, 출발! 자 출발했어요. 그렇죠? 근데 12시 반에 있어요. 아 이게 저글링이냐. 승부에는 승부. 그리고 이어 완동. 시기가 빨라지죠 자기는. 깨고. 아 깨져요. 자 저글링 보내줍니다. 예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앞에서 뒤에서. 저 위에 스파이어 좀 짓고. 예. 뒤쳐지면 안 되거든요. 예 뒤쪽에 이제. 근데 저 앞에 걸리는 나왔고. 막혔고.
다시 한번 깨요. 주요 네. 건물을 깨야 됩니다. 주요 건물 깨고 드론까지 네. 잡으면 성공이거든요. 예. 자, 더 잡아야 돼요. 자, 저글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자, 지금 드론을 잡는데 예. 써야 되고. 자, 그렇죠. 잡아야죠. 더 잡아야죠. 텐트를 못 올린 상태에서 네. 드론을 많이 잡히면은 지금 이 저 해처리를 정비할 예. 때까지 시간이 끌림과 동시에 상대 스파이어는 예, 완전히 돼버리거든요. 전진표 탈리스가 나와요. 예. 에그만 있다면. 그렇죠. 네. 게다가 드론만 중요하게 지금은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김건욱이. 예.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와, 한상봉을 물나게 만들다니요. 네. 승부봉에게 승부를 걸어서 예. 승부와 단 한 번의 승부. 지금은 예. 스파이어를 부랴부랴 완성을 시키긴 합니다만 드론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물론 부유한 상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데다가 탱크가 예. 올라가서 예. 뮤탈스크에 대한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상봉은 에그 네. 저기서 스파이어 저 뮤탈스크 찍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전진 뮤탈이라서. 아하, 마지막 경기에서. 예, 알을 깨려고 내 뭐 이렇게 안 깨지는 거야, 알이. 그렇죠. 예, 여기에서 뮤탈스크 딱 두 기만 찍고 지금 있는 저글링으로 수비하면은 수비가 돼요. 네. 이게 수비가 됩니다, 여기. 진짜 경력 3년. 예, 자, 여기 뭐 스포라도 지금 깔아놔야 되는데. 뮤탈스크. 자원 타격 스포고. 전진 뮤탈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전진 뮤탈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승리는 경력이 네. 길다고 해서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죠. 보여주는 겁니다. 임성춘 해설위원이 예측을 했죠. 김경호 선수 올라갈 거다. 예, 올라갈 거다라고. 다시 보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김거룩이 예. 결국 파란을 일으키는데요. 김태용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만 요거는 정원님으로 지금은 승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승부를 좋아하는 네. 한장복이라고 할지라도 남은 게 최재! 전부터 이변이 나왔습니다. 아, 이변 중에 예. 이변이래요. 사실 이거 준우승 차지한 한상봉 선수가 떨어졌어요. 예, 꿈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